여러분들 제가 아주 클래식한 머슬카를 찾아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생산된 차량이고요.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차죠. 인베테로 쿠케 블랙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쉐브레 콜벳 C1을 모델로 제작됐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원형 헤드라이트가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뭔가 좀 달팽이 같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도 뭔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차가 확실히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뭔가 좀 되게 귀여워요. 이 차는 이 차만의 휠이 따로 있습니다. 지붕을 보시면 뭔가 좀 허술해 보이죠? 이게 뭐 철판도 안 달려있고 그냥 유리로 삥 둘러져 있는데요. 이런 유리들은 깨지면 끝장이에요. 어디 가서 구할 수 없어요. 뒤쪽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살짝 솟아있어요. 테일램프가 하나 둘 셋 반만 달려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특별히 볼게 없어요. 이거 뭐 창문 손으로 돌리는 거, 이게 옛날 차라서 그런지 여기 좀 디지털 풍화가 많이 됐군요. 여기 브레이크랑 엑셀도 뭔가 좀 그렇고,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뭔가 좀 걸걸한 느낌.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뗄까? 그렇지! 이게 확실히 머슬카라 그런지 엔진이 좀 크군요. 1, 2, 3, 4, 8기통.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넓적합니다. 사람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예요.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오케이, 이 차량은 후륜구동이에요. 이게 머슬카니까 윌리가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 보시면은 윌리가 되진 않는데 앞바퀴가 살짝 들리긴 해요.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오, 보시면은 3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가속도가 옛날 차 치고 나쁘지 않아요. 최고 속도는 105마일 정도. 제가 풀 개조를 하고서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오, 확실히 힘이 세죠. 악셀에서 발을 떼시면은 이런 느낌. 오케이,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13마일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바로 왼쪽.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옛날 차라서 확실히 미끄러워요. 오른쪽 뭔가 좀 쏠리죠 이게. 근데 이게 바로 감성이에요. 드리프트 살짝.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차를 직접 구매해볼게요. 자, 인터넷 레전드르 모터스포츠 2인승의 인베테로 쿠케 블랙핀. 보시면 $695,000 살짝 비싸요. 노란색으로 주문 클릭. 제가 바로 한번 개조해볼게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세시 달지 않겠습니다.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게스트 아이언 실버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 오픈카라 만들 수가 있어요. 굽이 클릭.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서스펜션은 제일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양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윌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와, 보시면은 힘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하면은 가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구만. 그렇다면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페가시 토레로, 브라바더 건틀렛 헬파이어, 페가시 토레아도르, 인베테로 코켓 블랙핀, 캐런 썰튼 RS 클래식, 브라바더 벌리어로, 그로티 치타 클래식, 바피드 레티뉴. 가자! 가자! 아, 보시면은 저기 앞에 파란색 차, 저게 제일 빨리 나가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성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제 뒤에, 아, 바피드 레티뉴 이거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점점 투월 당하고 있어요. 안 돼! 제발 꼴찌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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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1등은 썰트나레스 클래식, 2등은 브라보더 건트레 델파이어, 3등은 벌리어로. 여러분들 이번에는 모든 기술이 가능해요.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윌리 스타트 나이샷! 보시면은 윌리를 하시면은 제가 1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다른 차들은 저를 못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순간 가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부스터가 필요 없어요. 비즐한테 왜 삽니까? 어? 토레아도로 왜 삽니까? 어? 더 좋으니까 사겠죠? 어쨌거나 지금 여기까지. 자, 2등 같은 경우는 브라보더 건틀렛 델파이어, 3등은 썰튼 RS 클래식. 여러분들 근데 이 차 구조가 확실히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제가 한번 차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됐어. 나이샷. 제가 지금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땅에다가 총을 쏠 수 있어요. 보시면은 대략 이런 상황. 이 상태에서 화염병 머리 위로 던지시면은, 아, 뜨거. 여러분들 차가 전복됐을 때는 대략 이런 모습이 나와요. 제 머리가 바닥에 닿진 않아요. 제가 안정성 테스트 해볼게요. 먼저 램프 보기 출발 스타트. 어? 뭐였지? 편안한데? 다음에는 팬텀 에지 가볼게요. 자, 팬텀 에지 출발 스타트. 아, 오케이. 아, 네. 이번에는 인스턴트.
관! 여러분들 별일 없어요. 이번에는 라이노테크한테 앞바퀴를 깔려볼게요. 이번에는 길거리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고속도로까지 보시면은 뭔가 신기한 차들이 많이 왔군요. 밀스픽 패트리어트, 방탄박스빌, 저건 뭐지? 출발트! 출발! 갑시다! 가자! 가자! 길 따라서 가야 돼요, 길 따라서! 출발! 안 돼! 아이, 싸이님 죄송합니다! 안돼 이쪽. 야, 1등은 바티 801, 2등은 치타 클래식.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음도 독특하고 나름 감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